일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분은 뭐 친구? 안녕하세요. 언니. 언니가 제 동생입니다. 친자매세요? 네네. 오, 아니 저는 헤어 컬러부터 좀 다르시길래 오, 약간 동양과 서양권 뭐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게 강남에는 어떤 일로 오셨나요? 아, 저 여기 먹는 약이 있어가지고 약 빠들어. 밥 먹자고 해가지고 네. 저 잠깐 불러가지고 이제 파스타 먹으라고 왔거든요. 아, 네. 아, 언니는 약 먹고 동생은 파스타 먹고 언니는 힘들어서 약 먹으러 강남에 왔는데 동생은 신나서 파스타 4살 네 4살 저 22살 22이고? 26 26살이고 스물! 동생 먼저 볼까요 한번? 일단 동생 폰샷 한번 보시면 약간 스포티한 그런 네. 느낌의 테니스 되게 잘 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오늘은 약간 Y2K 스타일 Y2K? 네 약간 Y2K 제 시대는 아닌데 혹시 언니가 선물해 준 건가요? 네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이거는 제가 고세로 샀던 거고 예. 가격대가 2만 원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2만 원? 네. 이효리가 그 저스턴 텐미닛에서 뭔가 입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네. 나시탑이라고 부르는 거라고? 나시탑. 네. 되게 특이하거든요. 안에 있는 아디다스 이것도 언니가? 네. 자 이거는 얼마인가요? 이거는 98,000원인데 이게 네. 아디다스 커스텀 탑이에요. 커스텀. 네. 그래서 이게 커스텀하는 샵에서 산 건데 네. 원래는 약간 저지 소재였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나시탑으로 커스텀해서 98,000원 정도. 네. 그래서 이게 뒤에도 이렇게 끈이 이렇게 네네. 이게 끈으로. 아, 컬러가 되게 좋다. 네. 자, 일단 바지 한번 볼게요. 바지는 네. 그 치마인가요? 아니면 치마 바지인가요? 이게 이렇게 하면 바지고요. 바지. 네. 이렇게 하면 치마예요. 치마 아, 바지. 치마도 네. 되시고 바지도 되시면. 네. 이거는 구제 샵에서 산 거거든요. 예. 그래서 한 38,000원 정도? 비싸지 않게 사가지고. 오. 그러니까 느낌은 38,000원보다 더 비싼 느낌이 네. 들어요. 네. 가격대 한 2만 원 정도? 2만 원 네. 정도. 네, 2만 원 정도. 오, 좋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안에 입은 나시 탑. 나시가 가장 좀 비싼 그런 가격대로 보이고 네. 그다음에 자 가방 한번 볼게요 가방은 네 이게 코이소다라고 해서 네. 인스타에서 네. 이제 보다가 너무 예뻐가지고 아. 이제 디자이너 가방이어서 이게 13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 가방 그래서 전문용어로 그 충동 구매로 가는데 네 안에 많이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안에 뭐 보니까 담배 마약 아 다 아니에요 아니 아유 그냥 어우 개그 욕심에 절대 아닙니다 안 됩니다 대한민국 마약 유통 그만 금지 죄송합니다 턴 한번 괜찮아 턴 한번 턴이요 네 턴 한번 네. 좋습니다 사실은 네. 우리 언니분이 이렇게 동생분의 패션을 코디를 어찌 보면 좀 해주셨는데 네. 패션에 좀 관심이 좀 많으신? 뭐. 그 요즘 좀 옷을 좀 많이 사게 돼가지고 아 요즘? 네 요즘 관심이 생긴 것 같아요 아 옛날에는 좀 거지처럼 입고 다녔다가 네 거지처럼 입고 다녔다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관심이 많이 없었는데 네. 근데 사실 약간 여자분들이 좀 패션에 좀 관심이 있어지는 좀 시기가 네. 뭐 남자친구가 좀 생긴다던가 연애를 한다던가 그런 사실 계기로 하거든요 네. 혹시 그 예상이 맞을까요? 네 맞아요 남친구 생기면서 네네네 그 전에 거지가 싶다가 네네 아, 좋습니다 네. 언니분도 패션 한번 볼게요 위에 아디다스 일단 저지 네 아디다스의 또 패션의 포인트는 약간 오리지널이거든요 네 산디다스보다는 맞아요 자 아, 이 저지도 구제샵에서 올드스쿨 아디다스 저지거든요 이게. 예 올드스쿨 그렇죠 네 그래서 4만원? 4만원으로 되게 좀 저렴하게 네. 저렴하게 저렴하다서 본인 배를 만지는 많이 시장하신 거 같아요 배고프세요 왜 갑자기 저렴하게 하면서 네, 치마 같은 경우에도 보세거든요 이게 예예 예. 그래가지고 한 2만원? 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치마 2만원? 네 이거 디스커버리 아 디스커버리? 네 이거 한 9만 얼마였던 것 같아요 10만원 9만원 이랬던 것 같아요 오. 직구를 한 거예요 해외? 네 해외에서 네. 직구를 했는데 네. 그래서 좀 저렴하게 이것도 샀거든요 이것도 네. 한 5만원? 5만원 네. 정도? 네 우리 언니분이 본인이 코디한 것보다 동생을 사준 게 더 비싼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모르고 그렇죠. 약 먹는데 파스타 먹겠다고 이러고 들어왔으니 아유. 언니는 아파서 약 먹겠다고 본인이 생각하는 키 큰 남자 한 기준 몇 정도? 저 생각했을 때 한 175면은 좀 큰 것 같아요 175 이상이면은? 네 오, 되게 약간
뭐 키 큰 거에 대해서는 크게 뭐 그런 거 같아요. 키만 175만 돼도 너무 눈높이가 확 달라져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네. 동생분은 키가 몇이죠? 제가 거의 168 정도 되거든요. 키가 딱 네. 그래도 커 보이시고. 자, 내가 생각하는 저 키 큰 남자의 기준 몇 이상은 좀 돼야 된다. 제가 키가 조금 커서 그런지 예. 178? 그래도 178 이상이 이게 이제 키가 크다는 기준이지 무조건 그 사람 만난다 이건 또 아, 네, 그건 아니죠. 그리고 또 키 큰 기준에서 178 정도면 그렇게 또 크게 뭐 제가 봤을 때 측정한 건 아니신 것 같아요. 맞잖아요, 그렇죠.